내일도 소나기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습도가 높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